요즘 예능에서 아주 눈이 부시게 활약하고 계신 분이 계시잖아요. 네. 강균 장동민 씨요? 그분은 신문에서 그분은 눈이 부었지. 눈이 부신 게 아니라 장동민 씨는 우리의 반면 교사다. 네, 강균성 씨. 이 사람이 시대에 보기 힘든 혼전 순결남이더라고요. 아, 그 자기가 그랬어요? 네, 본인 자기가. 입으로 그랬어요. 아니, 예전에 브리트니 스피어스 딸딸이 많이 척했지.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때까지 뭐 혼전 순결을 하진 않았지만 이제부터 혼전 순결을 하겠다고. 그게 뭐야 이 씨발. 아니, 이 사람 교회 다니시나요? 아니, 잠깐만, 순결하지 않았던 사람이 나 지금부터 순결이야 하면 그게 순결이야? 아니 그렇겠대요. 그러겠다. 근데 이거는 잘 괜찮지. 그 혼후 순결남이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너야? 저예요. 예. 저런 걸림 아닌가요? 네. 혼후 순결남. 이거 숙명이다. 어쨌든 그거 보고 되게 재밌더라고요. 그 사람은 이제 자기 에너지를 모아서 결혼 후에 방출을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말하면서 혼전 순결을 선언을 했어요. 그래서 그거 보고 되게 재밌어서 웃다가 묘하게 소름이 돋더라고요. 소름이. 네. 만약에 내가 만난 남자가 갑자기 이렇게 뭔가 하다가 나 혼절 잠깐만 그러니까 뭔가 하다가 프로세스를 나가다가 나 진행을 안 하고 갑자기 하던 짓을 멈추고 멈춰. 오빠는 혼자 순결남이야. 지금 너를 다 벗겨놨지만 막 이런 거야? 나는 혼자 순결해. 이런 개새끼가 어디 있어? 왜 우리 고등학교 때 이거 이거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네. 우리 고등학교 때는 반코라는 개념이 있었어요. 뭐라고요? 반코. 이거 다음 주에 하면 되겠다. 아, 이거 다음 주에 발음하고 공부하는 거. 반코. 반코 예, 하겠습니다. 이거 반코는 혼전 순결인지 아닌지. 반코라는 게 그거죠. 그 바늘 코에 실을 끼는데 그렇죠. 반만 낀 거야. 아니야, 끼다 만 건가? 아니, 그러니까, 실만 안 낀 건가? 가락 중에 손가락 정도까지만. 세 분은 주변에서 네. 남자인데 혼전 순결주의다 이런 분을 본 적이 계세요? 아 그게 아 저 한 번 한 명 봤어요. 본의 아닌 분들 있죠. 본의 아닌 분들. DJ 아닌 같아요. 본의 아닌 분들 있습니다. 예. DJ 아님 이 방송 들을지도 몰라. 안 들어? 그러지 마. 안 들어? 네. 아 그래 맞아. 그럼 나도 그런 것 같아. 아, 업다님이 보신 분도 본의 아닌 그런 분이세요? 아니에요. 그분은 본의 아닌 게 아니고요. 네. 그분이 굉장히 키도 크고 잘생겼어요. 네. 돈도 많아요. 근데 딱 하나 없는 게 머리숱이 없어요. 근데 이게 여자를 그냥 만날 때 모자를 계속 쓰고 만날 수가 있잖아요. 머리를 심거나 이렇게 하려고 해도 뭔가 좀 남아있는 게 있어야 심는데요. 근데 그건 그냥 없어요. 네. 그냥 전도환이에요. 곱슬머리를 심으면 되잖아. 어? 곱슬머리를 심으면 너 뭐 또 어디 털 뽑아서 심으라고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야? 아 빡가는 머리가 아 그래서 네가 곱슬머리인 거냐? 아? 네 머리냐? 어쩐지 저 새끼 머리에서 이상한 냄새가 나더라고. 근데 이게 사실 남자들 중에는 본의 아닌 혼전 순결주의자들이 있어요. 아 근데 그분들도 순결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게 이미 그 자기의 왼손 오른손으로 충분히 더럽혀진 상태이기 때문에 천 번 이상하면 다 그렇죠. 천 번 흔들면 저는 어른이 된다. 저는 여자친구들 중에서는 간혹 이런 분들 많이 봤어요. 뭐 대다수는 종교적인 이유로 혼전 순결을 말했었고 다른 경우는 무서워서. 근데 거의 뭔가 삽입만 안 하고. 전문용어로 반코. 아니 반코도 아닐 수도 있어요. 강력한 패팅까지 갔는데 중간에 멈추는 경우도 있겠죠. 그게 이제 보통 거기서 멈추는 경우 딱 하나죠. 본인의 몸이 본인이 원하는 대로 움직이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진도로 넘어가야 되는데 아니 이게 뭐 삽을 들어야 땅을 팔 거 아니야? 그렇지. 근데 삽이 들어보니까 꽃삽이야. 네. 그 뭐 그런 경우인 거지. 아 그런 경우가 있구나. 그런 경우 있어요. 아 그렇구나. 아, 본인이 있다고요? 아. 나는 꽃삽도 존나 커. 보통 자기가 그렇게 크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그래요. 맞아. 우리 다 같이 한번 목욕탕 한번 가자 우리. 아 좋아요. 난 자신 있어. 여튼 주변에서 여자들은 종종 혼전 순결주의자를 보지만 남자는 저는 진짜로 한 명도 본 적이 없어요. 근데 남자 우연히... 같은 경우는요 대놓고 얘기하지 않아요. 이게 정말 자기가 혼전 순결주의라면 돌이킬 수 없는 부분에서 커밍아웃을 하죠. 그러니까 그 대머리가 여자 꼬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처음부터 자기가 저 대머리인데 저 만나실래요 이런 새끼는 없단 말이죠. 만나서 좀 이렇게 좀 아 이 정도면 얘가 나를 버리지 못하겠지
라는 타이밍에서 커밍아웃을 아 대머리 분들께 죄송합니다. 그런 경우가 많듯이 이 혼전순결주의도 그래요. 만약에 정말로 종교적인 이유로 혼전순결주의를 하는 애라면 네. 그거 처음부터 말하는 경우는 없죠. 어쨌든 제가 겪은 거에 전 없었어요. 근데도 우연찮게 내 남자가 혼전순결주의자라면 근데 생각을 해봤는데 혼전순결인 남자의 경우에는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위에서 말했듯이 독실한 종교인의 경우 신념이 있으신 분들 알고 보니까 내 남자친구가 너무 독실해서 자신은 성관계를 할 수 없다고 나오는 경우에는 저는 좀 이거는 만남을 고려할 것 같아요. 단순히 하고 안 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세계관이 네. 세계관이 조금 맞지 않나? 근데 이게 좀 우리는 하고 안 하고가 자꾸 문제인데 여기 세계관이 문제구나. 이거 세계까지 갖고 가는 거야? 침실에서 끝나는 거 아니었어? 식욕, 수면욕, 배설욕 3대 욕구 중 하나를 참을 정도로 독실하다면은 여자친구인 나에게도 그 종교를 권할 거 아니에요. 근데 저는 그건 싫거든요. 근데도 불구하고 이 남자가 너무 좋다. 그래서 헤어질 수 없다. 또 깊은 관계는 맺고도 싶다. 그러면은 이 체크리스트를 한번 고려해 보세요. 이런 것도 있어요. 네, 이거는 낸시랭의 신학펀치라는 프로에서 낸시랭. 네, 그분이 운영하는 프로에서 기독교 사회 윤리학자가 제시한 건데요. 이 학자가 제시하기를 혼전순결이 중요하긴 하지만 둘이 정말 사랑하고 책임질 수 있다면은 성관계도 가능하다고 말해요. 아 기독교 사회 윤리학자 이런 말을 했다는 거죠? 네네. 이 체크리스트는 뭐 첫 번째 두 사람의 성관계가 둘 모두에게 기쁘고 만족스러운 경험인가. 두 번째는 성관계를 통해 두 사람의 인격적 관계성이 더욱 견고해지고 자라나는가. 보통 다 이래요. 세 번째, 둘의 성관계로 인해 상처 입을 제3자는 없는가? 빡가능님이라면 제가 상처를 받아요. 둘의 사랑은 이웃과 가족에게 떳떳한가? 뭐 이런 쭈루룩 몇 개가 더 있는데 찾아보시고 체크를 한번 해보세요. 이런 경우에는 이 체크리스트를 한번 점검을 해보시고요. 혼전순결 두 번째 경우는 제가 보기에는 자신이 없어서 뭐 누군가를 저격하거나 제 경험에서 나온 건 절대 아니고요. 예, 이 얘기를 굳이 했어야 되는지. 네, 그러니까 혹시 뭐 들으셔도 상처받지 말고요. 네, 주로 결혼 정년기를 지난 남성에게서 많이 보이는데요. 이전 연애에서 자신의 처우를 매우 절실하게 확인한 사람들이죠. 이걸로 인해 헤어지자는 소리도 몇 번 들어봤고 그러다 보니까 자신감이 현저하게 떨어져 있는 분들. 오호. 이런 분들이 결혼은 해야 되는데 혹시 이걸로 인해서 성사되지 않을까 봐 관계를 피하는 거죠. 여자에게 주로 이렇게 말해요. 이런 분들이 널 소중히 대하는 거야. 지켜주는 거야. 씨발 무슨 천연기념물이냐. 지켜줘. 지켜주기는. 나는 참고로 거칠게 다뤄주는 게 좋은데. 야 그래요? 정말 네. 박수로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고 있네요. 이거 대본 내가 쓴 거 아닌데 이거? 그치 나도 안 썼다. 누가 추가한 문장인가요? 아니에요. 네. 뒤에 거죠? 아니에요. 네? 뒤에 눈웃음을 붙인 거 보니까 이건 분명히 여자가 쓴 거예요. 여기서 거의 없다나 빡가능이나 저나 이모티콘을 쓰는 사람들이 전혀 아니죠. 없죠. 차라리 씨발을 붙이겠죠. 병신함을. 그렇지. 여튼 이 사람들의 경우는 절실히 진짜로 피하라고 말하고 싶어요. 자신의 성욕이 만약에 제로로 수렴을 한다면 모를까. 이분들을 만날 경우 내 여성성에 대한 자신감도 떨어질 수가 있어요. 왜 여자들은 이제 남자분들 막 유혹하고 이런 거에서 약간 좀 쾌락을 느끼거나 그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요. 아, 오늘 모르는 거 많이 알아가네요. 누구를 해야 되는구나. 강력과 거칠게 하면서 머리채 잡고 이런 거. 머리채 잡고 이런 거. 야 이거 대본 내가 안 썼다. 이게 오해하지 마요 방송 드시는 분. 내가 안 썼어 이거. 야 빡가능이 죽으니까 박세롬이가 살아나는구나. 빡가능 없어도 되겠다. 여자가 혼전순결주의자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지켜준다는 이유로 성관계를 안 하고 계신 남자분들 중에 아니다 난 자신 있다 당당하게 말할 수 있다 이런데도 지켜주는 거다라는 분들이 계시면은 게시판에 나오세요. 그러면 제가 사죄의 말씀 올릴게요. 어찌됐건 혼전순결이건 말건 이거는 뭐 각자의 가치관에 따라 가질 수 있지만 저한테는 개새끼일 확률이 매우 높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근데 이런 분들이 이런 생각 갖고 있는 여성분들이 사실 일상에서 만난 제가 많은 대화를 해보면 많지가 않아요. 본인의 특수성을 일반화하는 것 같아. 아 근데 뭔 소리야? 이걸 보면 여성분들 중에 나는 혼전순결주의다라고 밝히시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가끔 있는데 제가 이거 네이트판에서 읽은 얘기인데 어떤 여자가 본인은 굉장한 혼전순결주의를 내세우면서 살고 있대요. 근데 남자는 계속 바뀌어. 그래. 자기는 그 부위적인 순결을 유지하는구나. 아 그렇죠. 그래서 다른 부위를 사용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아 정말로 진짜로 진지하게. 그건 약간 남자만이 바뀌잖아요. 어. 이걸 전문 용어로 오랄 해자드라 그러죠. 아, 이 오랄 해저드라면 입이 난장판이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모럴 해저도 아니고요. 아, 네, 아 절대 아니죠. 네. 어. 우린 그런 어려운 단어 몰라요. 네. 어, 빡가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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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연 설명 좋았고요. 네. 박세롬이 멋있었어. 아주 괜찮은 여성이에요. 네. 근데 저는 이 온전순결주의 자체가 되게 웃겨요. 이게 이상하잖아. 그럼 결혼식 하기 전날까지 꾹 참고 있다가 그렇게 쓴다 할 거 아니야. 아니, 세 교환이 뭐, 있는데 분명히. 그러니까 어디까지가 교환만. 혼전순결의 어. 기준인지 그건, 모르겠어요. 내가 볼 땐 반포. 아. 야, 단어 하나로 설명이 끝난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아. 본격 가출 소년 귀가 프로젝트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본격 가출 소년 귀가 프로젝트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를 찾아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본 코너는 네. 지난번에 육아 프로젝트랑은 좀 달라요. 아, 달라요? 청소년들을 위한 거예요. 아~ 육아나 어린이 대상이 아니다. 아, 그렇죠. 이게 12세부터 18세까지의 네, 청소년들을. 그렇죠. 제가 참 뭔가... 청소년 전문가예요. 그래요. 네. 그냥 좋아하는 거잖아, 네. 너 새끼야. 지난번과 비슷한 포맷 아니냐고 네. 하시는 분들 계시다면 착시현상이다. 전혀 다른 포맷이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아, 완전 다르다. 아, 그래요. 근데 음악은 뽀로로가 나왔어요. 아, 그래서 새로 이렇게 계속 런칭을 하고 있는데 본 코너를 위해서 급히 저명한 청소년 상담사 세 분을 모셨습니다. 예, 네. 네. 먼저 모든 청소년들의 가출은 질풍노도의 시기라 허락되어야 하고 늘상 가출은 가능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청소년 가출 권장위원회 간사 예. 출가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짐승도 정해진 나이가 되면 가출을 합니다. 아. 사람도 짐승과 다르지 않을지언데 언제까지 엄마 찌찌 빨면서 아버지가 바라온 돈 슈킹하며 살 겁니까? 바라오는 돈. 예. 제가 돌이 막 지났을 때부터 가출을 했어요. 할머니가 사준 보행기 타고 전국 일주했습니다. 네. 아, 네. 아, 그리고 4살 때도 가출을 했었어요. 네. 세발 자전거 타고 대서양 횡단을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네. 아. 안녕하세요. 청소년 가출 권장위원회 간사 출가능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아. 가출은 절대 있을 수 없으며 있을 수 없다. 그래. 가출한 놈들은 죄다 몽둥이 찜질로 다스려야 한다는 그래서 가출하는 거예요. 사랑의 가출구타연합회 회장 거의업타님도 나와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아, 요즘 같은 시대에 가출이 웬 말이냐. 지금 30살 넘은 청춘들도 차살 돈, 집살 돈, 여자 혹은 남자 만날 돈도 없어서 맨날 부모님 집에서 등골 빼먹는데 이런 시대에 좆도 없는 것들이 나가서 사고치고 쌈질하고 떡치고 아 이건 아니지. 네. 이런 짓들은 용납할 수 없다. 해화역 4번 출구 찜질방에서 육몽둥이 찜질 담당하고 있는 사랑의 가출방지 몽둥이 찜질 연합회 회장 컴백홈 거의 없답니다. 네, 반갑고요. 네. 자 마지막으로 글래머일수록 상처받은 청소년들을 감싸 안아주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박근홍 씨 사촌 박세롬이 박사도 자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글래머와 모유량은 전혀 관계가 없지만 글래머일수록 청소년을 보드 담아줄 안아줄 보드 담아준다. 보드 담아줄 보드 아, 보드 담아줄 한 뜻인 것 같은데 안아줄 면적은 넓은 법입니다. 네. 박세롬입니다. 네, 자 이렇게 세 분 모셨고요. 오늘 사연 한번 들어보시죠. 아 오늘 오신 분이 굉장히 안색이 안 좋으시네요. 안녕하세요. 저는 맨날 가출하려는 아들을 두고 있는 박구네라고 해요. 잠깐만요. 성함이 어떻게 되신다고요? 박구네요. 어렸을 때부터 하도 말을 잘 바꿔서 부모님이 이름을 박구네로 지어주셨는데요. 네. 아 성은 나씨예요. 나 박구네. 나 박구네. 네, 나씨. 예, 아무튼 저한테는 세 아들이 있어요. 첫째는 용준이에요. 용씨예요, 용씨. 아, 용씨. 네, 이 새끼는 애저녁에 가출했고요. 뭐 셋째는 이토이라고 있어요. 아, 이토이. 네, 이름이 토이예요. 미국 이름. 멋지죠? 우리 말로는 뭐 장난감이라고 해야 되나? 뭐 완 뭐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아, 네네네. 네, 이 새끼는 얼마 전에 비타오백을 하루 처먹다가 그 뭐래더라. 약국 주인 말로는 한 3천만 원어치를 먹었대요. 완전히 배탈이 나서 뻗어버렸어요. 그나마 둘째가 홍원이라고
홍신의 얘는. 아, 홍신의. 네. 아, 근데 잠깐만요. 아들이 성이 다 달라요? 남편이 달라요. 아, 어쨌든 네, 그나마 우리 집에 좀 버티는 중이었는데 네. 이 셋째만 믿고 이게 가출을 해버렸지 뭐래요. 아. 셋째는 아직 일어나지도 못하고 있는데 아. 저희가 조그마한 가게를 하나 하는데요. 알바나 직원 애들은 쓸만한 애들이 전혀 없어요. 몇 명 있었는데 다 못 버티고 도망쳤어요. 저희가 또 집안이 경상도 쪽이고 엄마가 충청도 사람이라 전라도나 그 외 지역 사람들 쓰는 건 존나 싫거든요. 저희 가게가 찾긴 해도 직원 뽑는 건 또 매우 까다로워요. 일단 병역비리가 자식이나 본인에게 하나 정도는 있어야 하고요. 현역이면 무조건 탈락이에요. 둘째, 위장전입이 없으면 서류 면접을 통과할 수가 없어요. 필수예요. 아, 위장전입. 마지막으로 일본에 대한 역사인식이 우호적이지 않으면 탈락이에요. 이게 역사인식까지? 저 일본과 이 전 세계가 화합하는 시대에 반일이라뇨. 코스모폴리탄이죠. 아무튼 이런 까다로운 조건을 맞는 애들 찾기가 여간 어려운 게 아니라서 둘째를 좀 다시 데려오고 싶은데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홍원아, 엄마가 칼구지 않을게. 어서 돌아와. 예. 야, 뭐 전원일기 보는 줄 알았어요. 절절한 사연이네요. 아, 대충 하면 사람 걸렸네 같아요. 예. 사람 일단 걸렸네. 이 청소년 위원님들의 꼭 집어주는 진단과 처방이 필요할 때예요. 일단 진단에 따른 처방을 하나씩 해보죠. 먼저 총 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 가출하겠다는 애를 296일 동안 잡아놨던 엄마. 예. 홍원이는 과연 집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있는 것인지 일단 방법 우원님들의 의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제가 오늘 처방을 위해서 또 유명한 분을 모셨습니다. 이분은 세계적인 의학 박사이자 세계 최초로 비아그라의 제너릭 제품 하마제를 개발한 뿅가능 선생님이에요.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뿅가능입니다. 야, 너 거기까지만 너 성대모사하고 너 평소 말들 할 거지. 요즘에 어린이들의 이상 행동은 대부분 성장에 따른 호르몬 불균형 때문에 일어나는 겁니다. ADHD의 경우 과거에는 전두엽 적출술이나 몽둥이 찜질로 고쳤는데 요즘에는 알약 딱 하나면 치료가 가능합니다. 오, 알약으로. 예, 홍원 어린이가 맨날 집을 뛰쳐나간다. 이것도 일종의 ADHD라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처방 전화 드릴게요. 이 약은 아트로핀이라는 약이에요. 이 약을 먹으면 부교감신경과 중추신경의 흥분을 대량으로 억제시킵니다. 결과적으로 밖으로 나가 힘 자체를 빼앗으면서 어머니의 품처럼 따뜻한 천국을 보게 만들어지는 약품입니다. 한국 군대에서는 신경가스 해독제로 쓰이기도 해요. 진짜예요. 마크 K1. 아, 예, 마크 K1에 여기 이게 들어가 있어요. 어떤 님이 군대 있을 때 이거 많이 빼돌렸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부작용이요. 예, 얼굴로 왔죠. 얼굴로 왔어요. 이상한 부위가 전혀 비대해지는 증상이 네. 있어요. 근데 이게 부작용이 있어요. 정자에 매우 안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한번 복용하면 고안에 들어간 정자들의 DNA가 좀 틀려져서 수액 탈출증이라는 그건 뭔 병증에 걸려서 정상적인 교미가 불가능하다는. 야, 교미는 동물한테 쓰는 거예요. 아, 그래요? 정상적인 짝짓기가 불가능하다는. 그것도 동물한테 쓰는 거잖아. 정상적인 이 삽입을 불가능하다는 얘기가 있고요. 두 번 복용하면 정자가 DNA가 또 바뀌어서 디스크가 생겨서 태어난 2세가 군대를 졸라 가고 싶은데 군대를 못 가는 결과를 초래하는 아주 무서운 약입니다. 아, 네. 궁금한 게 이게 수액 탈출증이라는 게 이게 척추에 이게 이상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정자에 그게 있나요? 그러니까 정자에 이 DNA가 변화가 되면서 태어난 이 정자가 태어난 아기의 수액 탈출증이 이미 걸린 상태로 나온다고 하는 거예요. 정검사는 97년 징병검사를 받았습니다. 정검사는 4년 만에 재검에서 5급 면제 판정을 받습니다. 사유는 수액 탈출증, 즉 허리 디스크였습니다. DHA가 예. DNA가 그거 새끼야 참치고. 네. DNA가 재바이얼이 되는 거군요. DNA가 아 맞아 그 있잖아요. 피폭당한 것처럼 DNA가 뒤바뀌어 가지고 이 병에 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세가 몸이 허약해서 군대를 못 가요. 군대를 못 가게 되는 병에 걸리는 거예요. 야, 이거는 뭐 거의 뮤턴트를 만들어내는 예. 그렇죠.
약물인데요. 그렇죠. 네. 이게 또 웃긴 게 어릴 때 발생하는 게 아니라 나이가 들어서 발생하니까 네. 어릴 땐 몰라요. 아, 이게 또 예. 군대를 갈 시점이 지나면 다시 또 재발을 해요. 아, 센 걸로 그때. 아, 이게 독특한 겁니다. 어릴 때 나오면 초기에 제압할 수 있는데 아, 나이가 들어 이 방이 재발하게 되니까 이게 군대 갈래 또 사람이 얼마나 사람이 군대 가고 싶습니까. 어, 군복 입고 싶고 폼 잡고 싶은데 군대를 못 가는 거야. 안타깝네. 예, 이런 부작용이 있다. 근데 또 그런 거 또 보면은 수액 탈출증이 걸린 애들이 네. 또 검사를 한다? 네. 그러니까 네. 검사장 이런 그러니까 그렇죠. 판사 검사의 검사. 근데 이상한 일이야. 되게 오래 앉아서 공부해야 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네. 그게 놀라운 정신력이라는 그런 거죠. 거죠. 아, 그걸 이겨내는 거야. 이겨낸 거지. 네. 아, 근데 군대에 갈 정신력은 없는 거구나. 그거랑은 아, 군대는 못 가는 거고. 못 가는 이게 또 세 번째 부작용이 있어요. 지금 말하신 거에 따라 나옵니다. 이게 사람이 몽롱해집니다. 네. 행동력 좀 떨어져요. 네. 그러면 가만히 앉아서 하는 행위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체위도 앉아서 하는 것들을 주로 하신다고 홍원 씨가 알고 있어요. 예. 뭐 그럼 그래서 그래서 홍원 씨는 집으로 돌아오는 예, 건가요? 아니면 병원 가능합니다. 예, 약을 먹이면 아예 나갈 생각을 못 한다. 아, 아예 나가지 못한다. 예. 근데 홍원이 지금 이미 나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약을 복용해야 된다는 말이죠. 예, 그렇죠. 아. 나가기 전에 먹였어야 된다. 예, 미리 먹였어요. 비타 500에다가 예. 넣었어야 돼요. 야, 그럼 그렇게 그럴 거? 야, 누구 1억 원만 줘봐. 야, 또 하게 생겼나? 그럴 수도 있고요. 야, 네. 자 다음으로 거의 없다님의 예. 처방 들어보겠습니다. 네, 컴백홈 거의 없답니다. 예. 네. 아, 먼저 이 애새끼 문제를 보기 위해서는 집구석을 관찰을 해봐야 됩니다. 네. 과연 저의 이 육몽둥이 찜질을 당할 당사자가 육몽둥이는 뭘로 만들어진 건가요? 네? 고기 육자입니다. 아, 고기 소세지 뭐 사태로 때리나요? 어떤 부위인가요 그거는? 아롱사태 아롱사태라고 보시면 그렇죠. 될 것 같아요. 뭐 나는 저는 육몽둥이 되게 좋아하는데요. 네가 좋아하면 안 되지. 아, 저 새끼는 이제 성별도 안 가리나 봐요. 아, 제가 그 옛날에 그 영화 배우 있자 김혜자 씨가 쓴 책 있잖아요. 꽃으로 뛰지 말라. 그 책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나온 웃길 때까지 한번 해봐. 화장품 있잖아. 화장품 남성용 화장품. 어 그래. 꽃을 든 남자. 그거 되게 좋아해요. 순조 2년 개그를 하고 있어. 언젠간 웃기겠죠 저게. 그래. 어, 아무튼 홍원이 하나만 문제인가? 아, 저 집구석을 제가 관찰을 좀 해봤어요. 예. 단순히 홍원이만. 아, 근데 이 집에 실제 아들은 셋이라고 했는데 호적에 못 오른 아들이 몇 명 있어요. 내가 그 얘기 하려고 하잖아 지금. 단순히 사생아들이 있어요. 단순히 홍원이만 ADHD. 아, 이 집 중력장애가 있는 게 아닙니다. 라는 결론을 얻어냈습니다. 왜 그 랭보가 그랬잖아요. 어 랭보. 아, 랭보. 어느 학자? 신. 넌 토탈 이클립스도 안 봤니? 어, 랭보가 아, 그랬어요. 그래? 난 넘버 3. 개인 교수 좀 더 받아야겠어. 나는 그 새끼죠. 아 헤어스타일이 빡가능하고 비슷한 것 같다. 저는 옛날 구한 말에 백석신을 닮았어요 헤어스타일이. 네. 아니, 왜 진짠데? 뭐 닮았다고 하죠 네. 그러면. 뭐. 백석동을 닮았죠. 아, 이색 랭보가 그랬어요. 이 새끼들이 전부 한 배에서 나온 개새끼들이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즉 집안이 문제다. 배가 문제다라는 배가. 거죠. 네. 이 집안 자체가 집중력 장애니까 이런 새끼들이 태어나는 거예요. 자, 사실 엄마를 보면 엄마가 진짜 문제입니다. 이 집 아들이 다들 3명이라고 알고 있는데 아, 실은 5명이에요. 그렇죠. 아, 2명은 배다른 아들이 아니라 씨다른 아들이라고 해야 되겠죠? 어. 야, 여긴 다 씨가 달라요. 아, 그렇죠. 어. 야, 이런 애들 5명을 모으는 것도 능력이에요. 아, 사실은 아들이 5명인데 아, 첫째가 땅따먹기 하다가 쫓겨났고 어 그리고 선후배만 찾다가 쫓겨난 아들이 있어요. 예. 안돼희라고. 네. 돼지할 때 돼자. 그렇죠. 예. 돼지 돼자 쓰는 겁니다. 그리고 이 집안에서 권장하는 대로 아 나는 일본 문화를 좀 친숙하게 느껴야겠다. 하다가 일본 야동만 보다가 쫓겨난 새끼가 있어요. 예. 이 새끼 찬극이라고 있습니다. 예. 네. 그렇죠. 네. 그리고 홍원이랑 왕구. 네. 아, 왕구가 영어 이름이 토이죠. 근데, 토이죠. 네. 아 이번에 비타오백 처먹다가 걸려서 똥 지렸다고. 네. 그래서. 이번에 뭐 가출해서 장난감 가게 차린다는 말이 있어요. 네. 토이지어스라고. 네, 뭐 그래요. 그래요. 아무튼 이 엄마라는 사람이 제 역할을 못 해주고 있는 게 가장 큰 문제다. 이 엄마가 바로 전형적인 집중력 장애 표본입니다. 이분한테 약을 먹여야겠네요. 아 그렇죠. 아까 그걸 먹여야 돼. 아, 그걸 먹여야 돼. 흔히들 집중력 장애가 집중을 못하는 질병이라고 알고 계신데 그게 아니에요. 다른 이상한 데다가 집중을 하는 게 집중력 장애입니다. 뭐 토론을 해야 되는데 혼자 아이패드에 집중을 하고 있는 거야. 말은 하는데 영혼이 없어. 게다가 가게를 지켜야 되는 시간에 물레방앗간에 가서 7시간 동안이나 집중적 아, 집중적으로 그냥 쿵짝쿵짝 쿵짝쿵짝 나는 집중적 뭐 이랬던 적도 있고요. 아무튼 이 성공
이 개새끼들이 전부 한 배에서 나온 개새끼들이라면 일단 배가 문제다. 배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니까 애들이 자꾸 가출을 하는 거다. 뭐 이런 이견입니다. 얼마 전에도 이 동네 사람들이 얘기 좀 하자니까 아 제가 지금 아주 중요하고 급한 일로 마실을 좀 나가야 된다. 이래놓고 그 옆 동네 또 그 옆 동네 또 그 옆옆 동네까지 순방을 하고 왔어요. 아이고야. 아, 순방 갔다 와서 아 이제 다 갔다 왔으니까 얘기 좀 할까 하니까 또 아프다고 뻗어버렸어. 중요한 일이 있는데. 아, 그렇죠. 이 중요한 일에 집중을 못하는 거예요. 이 엄마가 이런 엄마 밑에서 애들이 뭘 배우겠습니까? 그게 또 이 애들이 이 애들 말고 또 진짜 손주들이 있었거든. 아 그렇지. 손주가 아니 배 타고 가다 죽었어. 그래서 상일죽이래. 아. 아 근데도 꽃놀이 간 거야. 이 엄마 좀 문제가 있네. 얼마 전에도 내가 저기 그 다른 남자랑 커피숍에서 커피 마시는 거 봤어. 7시간 동안? 아니 아니 저 쓰리썸 플레이스라고 거기서. 아, 왜? 되게 유명한 프랜차이즈잖아. 거기서 커피를 존나 처 마시고 있더라고. 빵도 존나 처 먹대. 문제 많군요. 아, 엄마가 문제다. 그리고 이 그 아까 그 어떤 박사님이라고 하셨죠? 그 뿅 가능이요? 예. 네. 아, 이분이 마크 원. 이거를 엄마한테 먼저. 엄마한테 먼저 먹여야 처 먹여야 된다. 그래요. 두 분의 심도 깊은 처방이 있었고요. 박세롬 박사님의 의견이 되게 궁금합니다. 되게 궁금하네요. 제가 요새 즐겨보는 드라마가 있어요. 네. 풍문으로 들었어라고. 네. 이제 거기서 영감을 얻었어요. 네. 거기 보면은 이제 재벌집에 자제가 있는데 이제 그 자제가 청소년이에요. 네. 이준이죠, 이준. 네. 아 근데 그러니까 지금 말하는 자제는 유준상 씨가 어렸을 때를 말하는 건데요. 아 그렇구나. 네. 어렸을 때 괜한 관심을 밖에 쏟지 않게 하려고 안에서 해결하라는 의미로 어머니께서 가해 선생님을 예쁜 대학생을 고용을 해놨대요. 한 번이 생각나는데요. 네. 그거에서 그 SINS 쪽에서 많이 나오죠. 많이 이거. 아 뭐야. 네. 그거에서 약간 영감을 얻으시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제 가슴이 넓고 보듬아주 지금 본인이 가야 된다는 얘기죠. 여직원을 가슴 넓은 여자로 이렇게 신호를 비서로. 주시면 그러면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야, 이거는 이거 애드립, 가장 신빙성 있네요. 애드립 치곤 괜찮은데요. 네, 괜찮은 거고. 자, 두 번째 고민이 있네요. 엄마는 왜 홍원이만 고집하는 걸까? 그리고 꼭 저 세 가지의 기준을 꼭 충족해야만 하는 직원을 뽑는 이유는 뭘까? 일단 처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빡가는 이것도 제가 전문 부자가 아니라서 전문가를 모셨습니다. 저분은 무슨 나와주세요. 무슨 안녕하세요. 네. 20년 동안 가정 파괴와 사이코패스의 상관관계를 연구한 국내 최초 소시오패스 사회학자 에미 디들켐입니다. 예. 제가 내가 엄마한테 야 엄마는 거들이는 거 아니야 이 새끼야 야 애들 몇 개 내가 저분 동생도 만난 적 있어. 진짜요? 네. 예, 뭐 하시는 분이에요? 에밀 졸라 씨라고. 아, 에밀 졸라 씨. 아, 우리 증조 할아버지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졸라 버리는 거죠. 예. 예, 제가 이 가정을 탐사 조사하면서 에미 뒤로 굉장히 많이 캤는데 참으로 무서운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에미가 보험 사기 치다가 조사 받으니까 아이 하나가 갑자기 집을 나가요. 그러더니 에미가 조사 받는 경찰 앞에서 울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애가 집을 나가 심란하고 경향 없는. 경황 없는 마당에 왜 조사를 계속합니까? 섬뜩하다. 진짜 똑같다. 아니 애가 집을 나간 거랑 조사받는 거랑 뭔 상관이길래 애를 팔아가지고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험 사기 조사 끝나버렸어요. 그러더니 보험 조사원은 또 이 말을 믿었나 봐요. 이 말을 믿어버린 거야. 너무 그러니까 이랬잖아. 애가 나갔는데 조사할 수 없다. 그래서 뭐 그냥 조사 안 하고 그냥 흐지부지 된 사건이 있었어요. 이번 사고가 발생하기 전 예방에서부터 사고 이후의 초동 대응과 수습 과정에서 많은 문제들을 제때 처리하지 못한 점에 대해 정부를 대표하여 내각을 총괄하는 총리인 제가 책임을 지고 물러나는 것이 당연하고 사죄 드리는 길이라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래 둘째 애가 약국에서
아, 비타어백 병을 3천만 원어치를 꿀떡했는데 어, 부모는 아무 말도 안 하고 둘째가 집을 나가버려요? 이완구 총리의 부여 선거사무소를 방문해 비타오백 음료수 박스를 전달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 보통 가정에서는 부모가 그 약국 찾아가가지고 자기가 교육을 못 시켰으니까 내 탓이다라며 어, 죽방을 대신 맞아주잖아요. 근데 이 집안은 어떤 일인지 부모가 애새끼를 패고 쫓아내버리는 거야. 에이. 거기서 끝나버려. 아. 너 때문이야 이 새끼야. 그래서 이 가정은 무슨 일만 터지면 애새끼를 방패막이라고 사건을 피해가는 섬뜩한 장면을 많이 목격했습니다. 그러니까 알고 보면 애들의 가출이 가출을 한 게 아니라 부모가 몰래 내보내는 것이야.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부모가 한 이 가정 파괴가 지 자식들을 사이코패스로 양성한다라는 이 결과를 발견했습니다. 이가 이상 에미 디르크에서 얻어낸 결과입니다. 야! 그러니까 애새끼들을 면피용으로 면피용으로 쓰는 거죠. 예. 무슨 일 생기면은 아, 권총을 놓는 탄알처럼 그냥 탄알처럼 예. 사건을 하면 애기 집 밖에 내보내고 어, 자기한테 들어갈 비난을 애새끼가 나갔는데 왜 나한테 비난하냐? 그 애새끼가 한 거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 이 출가능님의 예. 아니 에미 디르캠이라니까. 에미 디르캠. 근데 목소리는 출가능님이 됐어요. 자 다음으로 어, 거의 없다님의 예. 의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아 일단 뭐 앞에 그 홍원이만 고집한 이유에 대해서 네. 어, 우리 그 에밀리 뒤들캠 어, 네. 저분이 설명을 해주셨고 저 세 가지 기준을 좀 충족해야만 하는 그런 직원을 뽑는 이유는 무엇이냐? 아, 이 이유를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 실은 이 가게가요 이 나바꾸네 씨의 소유인 게 아니에요. 아 그래요? 소유인 것 같지만 소유가 아닙니다. 실은 이 가게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이에요. 이 동네 면장. 아 면장이시. 면장 이 씨. 아 면장 이 씨요. 뭐 박 씨라는 말, 박 씨라는 말도 있어요. 아, 네? 그래요? 네, 헷갈리니까 그냥 이면 박 씨라고 하죠. 이면에는 박 씨가 있다. 그래서 이면 박 씨. 어. 아 씨, 이분이 아주 무시무시한 분입니다. 이분이 면장지라는 동안 동네에. 어? 수로를 뚫었어요. 아, 수로를. 아, 4대 수로를 뚫었어요. 김수로를. 아, 씨발. 씨발. 4대 수로를 뚫고. 예. 아, 옆 동네 가서 비료 사온다고. 예. 아, 동네 할아버지한테 쌈짓돈을 걷어갖고. 아. 홀랑 먹었습니다. 아. 면장질 한 번에 엄청난 불을 축적한 양반이에요. 아.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 양반이 아. 이 동네에 PC방들을 다 샀어요. 아. 동네 PC방들을 다 사서 아. 이 가게의 그 소유권이 넘어가는 순간에 아. 이 동네 PC방에서 해킹을 해가지고 어. 관련 정보를 모조리 빼놨습니다. 아 어, 그래요? 아, 관련 정보가 열 박스가 넘어간다는 얘기가 있어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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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이 집중력은. 왜 나만 쳐다봐 씨발. 아니 뭐 새끼 없나 보네. 야, 어, 어. 어떻게 끝낼까 되게 궁금해졌어. 그래서 어. 그런데 이분이 군대를 안 갔다 왔습니다. 어. 심지어는 군대 갔다 온 사람 싫어해요. 어. 게다가 또 일본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어. 아, 일본 이름도 따로 있대요. 어. 심심할 때마다 일본에도 가신다고. 어. 그래서 실은 나바꾸네 씨가 어. 아들을 내세우고 싶어도 먼저 이 이면박 씨한테 허락을 맡아야 됩니다. 면박 씨가 또 면박을 그렇게 그렇죠. 이상한 애 데리고 오면 그렇게 면박을 준다네. 씨발 아, 이게 뭐야? 어? 예. 이러면서 이 새끼 군대 갔다 왔잖아. 아. 당장 내다버리라고. 아. 그래서 이면박 씨의 허락을 받지 못한 사람은 이 가게 문턱도 못 넘어간다는 얘기가 있어요. 아. 그래서 결국은 나바꾸네 씨가 이렇게 자식들한테 애정이 없는 게 결국은 내가 낳은 자식이지만 내 손으로 선발한 자식이 아니기 때문에 어차피 그냥 뭐 씨발 맘대로 해라. 자기 배로 난 게 아니란 말인가요? 다른 배가 따로 있다는 얘기가 있어요. 아, 어, 제가 갑자기 가게가 라면 가게거든요. 아, 네. 라면 가게였어요? 네. 면이 되게 다르대요. 네. 그래서 아. 가게 이름이 이면 바꾸네라고. 아, 이면 바꾸. 이번엔 면을 바꾸네. 야, 이면 바꾸네. 이야. 어쨌든 뭐 맞장구는 박세롬이 웃었으면 됐어. 그래요. 어. 그래서 실은 이 가게가 나바꾸네 씨의 소유인 것 같지만 실은 이면 박 씨와 아 박 씨 짝짝 공이 돼서 인재를 선발하고 있다. 아. 그래서 매겨 살릴 놈만 매겨 살리고 있다. 아. 그리고 그 외 애들은 그냥 버리는 거야. 한번 쓰고 버리고. 아, 맞아. 어, 이 정도면 너의 할 역할 다 했다. 맞아. 꺼져. 아, 이렇게 되는 거죠. 완전히 토사구팽이군요. 그렇죠. 어, 토사구팽 나왔습니다. 아, 굉장히 전문용어 나왔어요. 아. 자 마지막으로 지금 가게에 일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토이도 나갔고 아, 토이 저러스 차리로 나갔죠. 토이 지렸어. 토이 지렸어. 어. 홍원이밖에 일할 사람이 없는 엄마는 지금 실선 플레이스에서 커피 마시고 있고요. 네. 집으로 돌아오게 만드는 묘책이
있을까 과연 어떻게 하면 홍원이가 돌아올 수 있을까 자 처방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슈가영입니다. 제가 이거 관련돼서 뒷조사를 한번 해봤어요. 홍원이의 홍원이 아이의 친구를 찾았습니다. 네. 아, 얘 친구도 불알 친구를 찾았어요. 네. 그 사람이 홍원이의 속마음을 네. 아주 잘 알고 있어. 네. 자 나와봐. 안녕하세요. 저는 홍원이의 오랜 친구 뽀롱뽀롱 뽀르노예요. 야 좀 씨. 제 친구 홍원이랑 저는 어릴 때부터 함께 포르노를 함께 보던 사이일 정도로 마음이 친한 사이예요. 제가 홍원이의 속마음을 허니 다 꿰뚫고 있어요. 홍원이가 그랬는데 너 아까 그 약 먹은 거 아니냐? 자기가 집을 나간 이유가 엄마가 무서워서래요. 엄마가 만약에 병원에 입원하면 자기가 집에 돌아올 거래요. 씨발. 엄마가 자기 형제들을 쉴드로 이용하면서 계속 밖으로 내보낸다는 말을 했어요. 엄마가 자식들 팔아서 행복하게 살고 있는 거래요. 홍원이는 엄마가 병원이나 감옥에 가지 않는 한 집에 안 들어온대요. 영영 돌아올 길이 없겠네요. 예. 이거 잘라야겠다. 별로다. 아니야 재밌었어. 재밌었어. 그래서 홍원아 홍원아 어디 숨어 있니? 빨리 같이 와서 뽀르노 보자고 하세요. 같이 나랑 같이 뽀롱뽀롱 뽀르노 보자. 일단 뭐 처방 잘 들었고요. 거의 없다님의 처방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이 홍원이라는 친구를 이분 그러니까 이 친구를 계속 이 엄마 밀고 있는 이유가 있어요. 다른 형제들은 아까도 말했다시피 ADHD. 네. 가게를 보라고 하면 자꾸 이상한 데 집중을 해요. 네. 어떤 새끼는 계속 땅 따먹기만 하고 어떤 새끼는 계속 선후배만 찾고 앉았고 네. 또 어떤 새끼는 저기 뭐야 일본 야동만 보다 쫓겨났죠? 네. 그나마 우리 홍원이는 굉장히 온순하다. 네. 온순한 애들을 다시 집으로 돌아오게 하려면 별거 없습니다. 굿을 굿을 크게 해서 원래 애들이 네. 물론 홍원이 얘기 그 친구 저기 뭐야 누구죠? 뽀롱뽀롱 뽀르노요? 네. 네. 이 친구 얘기를 들어보니까 야한 것도 좋아하지만 신기한 거 굉장히 좋아해요. 신기한 거 좋아하니까 굿을 해서 대규모 굿을 해서 이웃 동네까지 볼 수 있을 정도로 굿을 해가지고 애를 부르는 방법이 있고 뭐 더 좋은 방법이라면 일단 뭔가를 좀 이렇게 보장을 해줘야 돼요. 가게를 네가 직접 보지 않더라도 책임질 일이 없다. 이런 거를 조금 보장을 해주는 게 좋고 앉아만 있어라. 그렇죠. 앉아만 있어라. 어차피 네가 하는 일은 앉아만 있는 거야. 시체랑 다른 게 없죠. 네. 그래서 앉아만 네. 그리고 또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렇게 총알처럼 소비되면서도 애들이 여기에 붙어있는 이유가 있어요. 이 집 추러스가 그렇게 맛있다고 그러니까 홍원이한테 추러스 이용권을 가장 먼저 빨아먹을 수 있는 기회를 먼저 주면 홍원이가 기가 속이서 돌아오지 않을까. 이상 애드립이었습니다. 네. 뭐 잘 들었고요. 네. 마지막으로 네. 박세롬이 박사 의견 큰 기대 없이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두 위원님의 의견을 종합해서 위원은 누구예요? 위원님이요? 네. 위원님의 의견들을 종합해서 정반합 적인 결론을 내겠습니다. 정반합. 우리 중에 공부 제일 잘해. 뽀롱뽀롱 뽀르노님께서 말해주셨다. 네. 그 방법과 그리고 또 내 옆에 계신 분이 네. 네. 풀스윙 거의 없답니다. 컴백홈 거의 없답니다. 말씀하셨듯이 이제 굿 신기한 걸 좋아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그 신비한 무녀복을 입혀서 투입을 한다. 투입을 한다. 그리고 또 이제 안아주 안아주고 면접이다. 이게 다음 주부터 안 할래. 네. 그래요. 이상 세 분의 이야기 잘 들어봤고요. 제가 볼 때는 이렇습니다. 지금 가게가 문제인 거는 애들이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계속 하던 얘기죠. 엄마가 문제고 엄마가 마음을 바꾸고 정신을 차리지 않는 이상 네. 도저히 이 가게를 살릴 수는 없을 것 같다. 그리고 어느 자식이 붙어있고 싶겠어요. 근데 이 그리고 엄마가 제가 앞에서도 얘기했다시피 ADHD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대화가 안 돼. 말을 들어봐야지. 어머니가 뒤를 캐는 사람들만 좋아해. 그리고 이제 이면박 씨와의 관계는 과감하게 청산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강한 자가 누구냐? 이면박 씨예요. 아, 그럼요. 네.
무소불위예요. 무소불위. 이분 뭐 요즘에 뭐 잘못 그러니까, 타고 예. 다니시죠. 모자의 불처럼 서로가 핵폭탄을 누르고 있어 버튼을. 그렇지. 근데 직타로 들어가는 건 면박씨가 잡고 그렇죠. 있어.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되고요. 자 이상 그 세 분의 전문가들과 함께한 가출 청소년 이렇게 훈육하면 말 듣는다 처방 잘 들어봤습니다. 여러분들 집에 가서 말 안 듣는 어린이들 이런 식으로 다뤄주시고요. MET를 캐서 자 다음 주에는 더욱더 병신 같은 사연 들고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 가능한 게 거의 없을 거래서는 여러분들의 궁금한 사연, 답답한 사연, 미쳐버릴 것 같은 사연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병신력 풀파워로 여러분의 고민을 한 방에 날려드리겠습니다. 딴지라디오 방송별 게시판에 여러 같은 사연 남겨주시면 좆대죠. 좆대니까 네. 박세로미 씨한테 네. 쪽지 쪽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나타샤 1 네. 기획 늙어버린 미소년, 녹음 빡가능, 편집 박주성, 제작 딴지 일부, 진행에 빡가능 거의 없다 박세로미 그럴 거리였습니다. 너브리 편집장이 더러워서 그만하라고 하지 않으면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봐요. 제발.